마을 할머니 한 분하고 마주친 거예요. 네. 젊은 사람, 얘 왜 왔어?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얘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돼지 키울 생각 함부로 하지 말고 싹 가! 아, 이런 뭐 내 땅에 내가 뭘 아무것도 못하고 오해야 되는 거면서. 자연양돈 하는 농가들을 보통 흑돼지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연양돈이라는 주제가 네. 흑돼지로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100마리 되고 나서 말해 얘기했죠. 네. 돼지 갖다 여놨는데 네. 이제 100마리를 왜 치우도 뭐 한다고. 갖고 온 돈 뭐 한 2억 2년 만에 그냥 싹. 도피성 기능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불린 케이스고. 네. 와, 그렇게 하면은 그 한 마을에 다 같이 먹고 살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아우, 되게 아름답네, 네. 진짜. 지금 2년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동안은 수익은 났나요? 2017년도 5월부터 12월달까지는 노가다에서 농장에 갖다 놓은 게 3,300만원? 400만원? 여기서 벌어서 그냥 여기다 다 붓고, 붓고. 네. 그리고 18년도 1월달부터 돼지를 출하를 했어요. 네. 인터넷 판매? 네네. 네. 18년도에 매출이 8,700만원? 그 순수 남은 게 한 4,300 정도? 4,300 정도. 흰돼지를 키웠으면 그 한 3배를 벌었을 건데. 양동 하시는 분들, 야, 그거 벌어가 되나 이러고. 네. 귀농 모임에 가면 아무것도 없이 와서 4,000을 벌었어요. 네. 아, 귀농 모임에서 보면은 엄청 대단한 거고. 내가 한 2억을 들고 왔는데, 아이, 1,000만 원을 네. 수익을 못 올리는데, 이러고. 양동 하시는 분들한테, 아, 동균아, 너 그래서 안 돼. 인생이 망해. 얼른 다른 길 찾아. 아니면 흰돼지를 키워. 막 이러는데.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좀 제 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수익성을 따지면 흰돼지란 말이에요? 근데 흑돼지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사실 이게 자연양동 하는 농가들이 보통 흑돼지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연양돈이라는 주제가 네. 흑돼지로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당연히 자연양돈은 네. 흑돼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네네. 거예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흰돼지도 그게 되더라고요. 지금 농장에 흰돼지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흰돼지도 네. 종자연구소에서 9마리 받아와가지고 네. 입식시켜서 키우고 있는데. 테스트 파일럿을 돌리고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 이제 가정을 밟고 있다 보니까 3년 차 될 때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짜가지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처음에 이렇게 귀농 결심하고 농촌으로 내려가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시선은 어떻게 봐요? 저도 고향이잖아요. 나와서 산 지 10년이 됐잖아요. 네. 대화법이 다르다 보니까 네. 타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싸우자 그러나? 왜 다 터치하지? 네. 같은 고향 출신인 저도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거 갖고 한다는데 왜 저래 간섭을 많이 하노? 네. 처음에 나무도 우거져 있고 이래서 네.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마을 할머니 한 분하고 마주친 거예요. 네. 젊은 사람, 얘 왜 왔어? 그러면서 삿대질 하면서 얘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돼지 네. 키울 생각 함부로 하지 말고 싹 가! 아, 이런 뭐 내 땅에 내가 뭘 아무것도 못하고 오해야 되는 거면서. 아, 일단 마을 사람도 마주치면 안 되겠다. 새벽 3시에 가서 톱질했잖아요. 해뜰 때 되면은 톱 내려놓고 도망 나오기 바빴어요, 일주일 동안. 돼지를 사놓고 나서 동네분들이 돼지 한 70마리까지 늘 때까지 돼지 키운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자가 왔다가 하는데 저 왜 자꾸 왔다가 100마리 되고 나서 말해 얘기했죠. 돼지 갖다 여놨는데 이제 100마리를 왜 치우도 뭐 한다고. 그래서 마을분들하고 잘했는데 사실 이게 도시분들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시골분들이 생각하는 이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서 풀어야 되지. 저희 마을에도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말을 하면 썩내는 것 같고 이래서 대화에 단절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시골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마을에 자꾸 누가 오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대화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현지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고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네. 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게 많이 살갑게 대해주시나요? 라면 사놨다고 라면 한 박스 막 차에 실어주고 네. 제가 밥을 새벽에 나오다 못 먹고 네, 다녔는데 네, 네. 밥상을 항상 차려놓으세요. 아, 그래요? 네. 뭐 이것저것 진짜 많이 챙겨주시고 네. 장비라든지 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네. 삽질 하루에 1,000번씩 하거든요. 근데 야, 니 그 지게차로 한 번만 이래 들면 되는데 지게차도 와서 직접 들어주시고 살갑게 되면 정말 뭐 다 퍼주세요. 그 가정이라는 게 견디냐 안 견디냐 뭐 그 차이. 못 견디고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작년에 두 분 떠나셨어요. 그분 와서 뭐 하시다가 떠나셨어요? 사과나무가 기존에 가수원을 사면은 수익이 바로 나오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나무를 심어서 한 5년에서 7년이 걸려요. 그쵸, 그 나무를 이제 키워야 되니까. 네. 네. 너무 대책 없이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사과나무에서 심은 거예요? 네. 갖고 온 돈 뭐 한 2억 2년 만에 그냥 싹.
도피성 귀농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잘 풀린 케이스고 2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살기는 했는데 정말 잘 풀린 케이스예요. 제 개인 브랜드도 브랜딩 리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게 2년 만에 가능해 할 정도로 방송도 4번 정도 찍고 가고 아 그래요? SBS, 뭐 KBS 그리고 농림부 특히 홍보 영상까지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귀농하세요 이렇게 아니, 청년농부 드리머라 그래서 성공한 창업농으로 근데 저는 진짜 비빌 언덕 돈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돈사가 아니고 일반 땅이었으면 생각도 못할 옛날에 뭐 1000평 2000평 그러면 분홍이었는데 요즘은 그 수십 배가 돼야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할 건 없으니까 농사나 지어야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내려오면은 그냥 6개월 있다 짐 싸서 가셔야 돼요. 내가 귀농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년의 계획은 세워가지고 해야 좀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지금 판매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지금 흑돼지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부위나 이런 거는 도축장에서 다 알아서 잘라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로수가 작다 그랬죠. 90kg짜리를 도축을 하면 제가 팔 수 있는 고기가 30kg밖에 안 나와요. 1kg씩 포장해서 파는 게 30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삼겹 500g, 100g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모둠 형식으로 1kg에 삼겹, 목살, 전지, 후지, 사태 이렇게 다섯 가지 부위를 넣어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래야 사실, 딱 떨어지게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죠. 이 부위별 판매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두수를 많이 늘려야 돼. 그러면 제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점점 멀어져서 그냥 나는 1차 생산만 하면 편한 걸로 가야 돼서 제 슬로건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느리지만 떳떳함을 지닌 건강한 고기를 소비자분들한테 선보입니다 이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내가 무조건 수익만을 추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네요. 수익만 생각하면 사실 돈사가 커야 돼요. 아 그냥 많이 많이 커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돼지 500도가 목표거든요. 지금도 한 두 배 정도? 네네. 그러면은 가격도 좀 더 내릴 수 있고 지금은 뭐 모둠 구이, 모둠 수육 이렇게 두 가지 선택 부위밖에 없는데 뭐 햄이나 소세지나 이런 걸로 변형 가공을 하면 전지나 후지 같은 거 가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삼겹 목살 같은 거 따로 판매할 수 그런 이제 바운더리 갖춰 나가려고 가공을 하는데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에 이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사실 많이 노세요. 가공장 같은 거를 임대해서 시골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계획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 써서 제출하고 있어요. 와 그렇게 하면은 그 한 마을에도 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우 되게 아름답네 진짜. 시골이다 보니까 외부 인구 유입이 뭐 관광지가 좀 있기는 한데 돈을 안 쓰고 와요. 돈 쓸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린이 체험장이라든지 뭐 소세지 만들기, 베이컨 만들기 체험 이런 걸로 해서 사업계획서 내놨는데 그런 부분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맞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상대로 뭔가 부모는 뭐든지 막 보여주고 싶은데 네, 빠르면 한 2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아 재밌겠다 진짜. 네. 흑돼지 그 홍보는 어디다 하고 계세요? 사실 홍보를 할 수 없는 게 한 달에 판매할 수 있는 돼지 마리수가 제한적이에요. 10마리가 채 안 돼요. 사실 그 정도 양밖에는 더 이상 뭐 홍보를 해봤자 할 수가 없는 사실 뭐 욕심이 나면 두수를 한 번에 빡 늘려가지고 자연 양조로 한다 그렇고 그냥 다른 돼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은 금전적인 거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하나 체험장, 시니어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관광 코스 개발, 그 다음에 자연 양도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시키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당장의 수익보다는 어느 정도 결과물을 도출을 해가지고 양도원학과 학생들하고도 연계해서 창업농에 대한 길도 좀 열어주고 싶어서 나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변 환경도 좀 이렇게 만들고 들어나고 싶은 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 마을의 막내분하고 저거 몇 살 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31살입니다. 31살? 한 40살? 30살 차이 나요. 저희 아버지 또래가 막내세요. 마을에. 근데 형님이라 부르라 그래요. 좀 아니 아재 작은 고모하고 친구면서 내가 형님이라고 족보가 좀 그렇지 않냐면서 그분은 30년간 막내 하신 거예요? 그렇죠. 30년간 막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가구 수도 아랫동네 20가구, 윗동네 20가구에서 40가구밖에 안 되거든.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마을 분들하고 이렇게 팔로에 대한 뭐 인터넷 마케팅 이런 게 접합이 되면 마을 분들은 굳이 그 농수산센터에 팔값에 안 넘기고 이거 직매로 해가지고 그렇죠. 고부가 창출도 되고 그런 길을 좀 보고 있어서 많이 좀 생각하고 있죠. 아 들어보니까 진짜 되게 뜻이 있으시네 진짜. 그러면 이제 귀농하신 이후로 와 내가 진짜 이거 잘못 선택이다 이렇게 느꼈던 적. 제가 팔이 절단될 뻔한 적이 있어요. 작년 12월에.